안녕하십니까. 몽키테니스의 블루몽키입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강의는 아니죠. 주니어 편입니다. 주니어 편인데, 과연 우리 아이들은 언제 테니스를 시작하는 것이 좋으며, 어떻게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한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작하시기 전에 우선은 공식적인, 제가 되게 굉장히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쓰죠. 공식적으로 주니어 편을 기대해 주셔도 좋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더 나은 컨텐츠를 위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많이 지체된 점 정중히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어머님들에게 많은 질문을 한번 드려봤어요. 물론 부모님들이죠. 부모님들에게 많은 질문을 한번 드려봤는데, 가장 관심사는 우리 아이가 몇 살쯤에 테니스를 시작하면 좋을지, 그리고 뭐 언제 테니스를 시작하면 좋을지에 대한 관심사가 굉장히 높으세요. 그리고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액적인 부분, 아무래도 이제 집에 금액적인 부분들이, 돈적인 부분들이 많이 포함이 되고요. 아버님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뭐 뭔가 애들이, 우리 아이가 얼마만큼 성장할 수 있는지, 과연 나중에 뭐 잘 프로적인 선수들로 잘 클 수 있는지, 그런 관심사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 아이는 과연 언제 테니스를 시작하면 좋을까요? 아마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시점부터 우리 아이가 뭔가 손에 박강훈 어린이 편을 시청하셨죠, 여러분? 안 보신 분들은 한 번씩 다시 돌아가셔서 시청하고 오시면 되고, 박강훈 편에서 애착 인형이라고 하죠. 왜 손에 뭔가를, 애들이 애착을 가지고 굉장히 들고 있는 그런 것들을, 라켓을 쥐어 주시면서부터 시작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예. 더 좋은 방법은 애들이 뭔가 테니스라는 운동의 인식보다는 그냥 하나의 취미, 하나의 놀이 형식으로 관심사를 갖게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테니스를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는 아까 전에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흥미, 관심, 놀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부모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아이들이 가질 수 있는 흥미를, 어떤 공의 놀이라든지 아니면 라켓을 들고 휘두를 수 있는 뭐 고무 풍선을 친다든지, 그런 놀이 방식이 가장 좋고요. 어린이 전용 볼이 따로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인터넷에 들어가시면 흔히 구매를 하실 수도 있고 흔히들 찾으실 수도 있는 품인데, 그게 바로 이제 요 레드볼입니다. 레드볼. 우리 아이들이 한 5세, 6세 정도 되면 가지고 놀 수 있는 레드볼. 공의 압력이 평균적인 우리 성인들이 치는 일반 테니스 공에 비해 한 30에서 40%밖에 들어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말랑말랑하고, 아이들이 혹시나 뭐 맞더라도 아프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이 전에 한 3세, 4세에서 가지고 놀 수 있는 또 스펀지볼이라는 게 또 따로 있습니다. 스펀지볼은 이제 뭐 지금은 없지만, 스펀지볼은 더 이제 정말 스펀지처럼 말랑말랑해서 아이들이 좀 더 가지고 놀기에 좀 더 수월하고요. 이제 레드볼에서 조금 더 크면서 이제 초등 1학년, 이제 7세, 8세 정도라가 넘어가면 이제 뭐 요런 오렌지볼, 여기 색깔이 이제 오렌지색이 들어가 있어서 요 오렌지볼을 좀 사용하시면, 얘네는 공의 압력이 한 60% 정도 되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바운드나 이렇게 공이 날라왔을 때 바운드나 이런 게 크게 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 더 성인 공보다는 무서워하지 않고 충분히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공이 되고요. 요거보다 조금 더 나아가는 게 이제 뭐 한 3학년, 4학년 이제 정도가 되면 이제 그린볼이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오렌지볼과 똑같은 크기에 여기가 이제 초록색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린볼인데, 얘네는 공의 압력이 한 80% 정도, 일반 성인 공에 비해. 이제 조금적으로 전문적으로 테니스를 시작하는 아이들이 오렌지볼을 거쳐서 그린볼로 이제 넘어오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팩트는요, 우리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뭔가 테니스를 잘 칠 수 있다는 뭔가 욕심 혹은 기대치가 굉장히 높은 것보다는, 우리 아이가 테니스에 흥미를 가지고
굉장히 잘 오랫동안 테니스를 배워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못하더라도 잘한다, 최고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대치를 굉장히 심어주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나는 잘할 수 있다, 나는 잘한다 라는 기대치를 심어주셔야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테니스에 대한 질리지 않고 흥미를 좀 더 느끼면서 오랫동안 테니스를 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